신뢰 그리고 혁신 이 네 가지 핵심까지 30조를 돌파하는 기록적인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상호금융의 역사를 만들었던 뒤안길에 계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절에 우리 농민들 그리고 서민금융을 담당했던 도시의 서민들 이 모든 분들이 상호금융의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 뒤로 상호금융은 점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고객이 3,3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호금융이 앞으로 걸어갈 길들이 이제 50년을 지냈어 미래 100년을 향해서 오늘 새로운 발을 딛게 됩니다. 이 나라 농촌을 돕고 이 나라 농업인을 위해서 이 상호금융이 걸어가야 될 100년 대계의 그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무성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농협 임직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상호금융 발전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상호금융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지난 50년간의 같은 경험을 축적으로 해서 변함없이 우리 앞으로 100년 동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와 같은 금융기관으로 농협 상호금융이 우뚝 서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 변함없이 혁신의 리더로 활동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회장님만 5천만 원 외친다고 되는 것입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한 데 모아서 된다, 된다, 꼭 된다. 제가 말한 대로 된다, 된다, 꼭 된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가소득 5천만 원 된다, 된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지금도 몇 달에 가면은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욱더 농업사업금융을 잘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